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에 다른 컴퓨터에 꽂아서. 아, 어? 어? 아! 저 윈도우 어디 깐지 알 것 같아요. 나 공인인증서 USB다 깐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요 방은 테스트하는 방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 금방 말씀드린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랑 뭐 게임패드 테스트하는 입력장치의 레이턴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이 테스트배드를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무슨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PC를 보시면은 PC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된 옛날 PC입니다. 이게 H67M 들어가서 아이비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아이비 브릿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3세대 CPU입니다. 인텔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된 이제 시스템인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대충 한 3년만 써도 비실비실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쓰냐? 여기 지금 달려있는 이 포트가 이제 LPT 포트라고 옛날에 사용하던 단자입니다. 이거 말고 여기 뭐 패러럴 단자라고 해가지고 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벤치2를 쓸 때 이 친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포트가 있는 컴퓨터만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개발 도와주셨던 분이 이 시스템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벤치마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벤치 테이블을 받고 테스트했을 때부터 이슈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 개선을 조금 많이 한 상태예요.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벤치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치 자체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정상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던 자료, 그러니까 잘 나왔던 항상 이 키보드, 이 마우스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여러 번 테스트에서 나왔던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몇 번을 해도 계속 동일하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 정밀도에 이슈가 생깁니다. 가끔씩, 진짜 가끔씩 그 수치가 높아져요. 그렇게 측정이 되면은 그게 뭐 한 번 테스트, 두 번 테스트에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루 종일 그럽니다. 뭐 재부팅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뭐 해도 뭐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힘이 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뭐 측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바꿔보고 그 뭐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 좀 의심이 가는 친구, 이 PC 가장 이제 노후화가 된 친구다 보니까 아 노후화가 돼서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PC를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개발 도와주신 분이 최신 시스템에는 이 포트가 있는 게 없을 것이다. 정확히는 이 포트는 있지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벤치 테스트에 사용하는 그 LPT 포트를 셋업하는 몇 가지 모드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없을까? 해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있더라고. 그것도 무려 가장 최신 12세대 인텔 13세대 두 개를 지원을 하는 MSI의 프로 H610M CX입니다. 요 모델이 이 포트가 달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 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원하는 그 기능을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들이 여러 개 구했거든요. 이 보드는 혹시 몰라서 두 장을 구했습니다. 망가지거나 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거의 반단종 되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두 대를 구매를 했고요. 보드를 하나를 또 더 구했습니다. 이건 에즈락의 H610M HDVP-D5 모델인데 이 모델도 이 LPT 포트가 달려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MSI 보드는 확실하게 매뉴얼에서 그 기능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이 보드랑 그 보드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이 포트가 달려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그 모드를 바꿀 수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혹시 몰라서 구매는 했습니다. 여기 PC에 사용할 나머지 부속품들을 추가로 전부 구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안 쓰고 DDR5 메모리도 사용해야 됩니다. 삼성 메모리입니다. 4800MHz 그리고 SSD는 삼성의 PM9A1 이것도 저렴한 512기가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파워도 일단은 바꿀 겁니다. 이 테스트 벤치는 그대로 일단은 둘 거기 때문에 이제 시소닉의 A12600 그리고 쿨러는 팔라딘 400으로 구매를 진행을 했고요. CPU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할까 했어요. 13세대를 구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12세대 호환이 되잖아. 하나가 남아 있어요. 12900KF 그러니까 12세대 끝판왕인 친구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컴퓨터 부품 구한 곳은 어디다? 오버 시스템에서 전부 다 구매를 진행을 했고요. 벤치 테이블 이 시스템 알아볼 때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12세대, 13세대 같은 경우는 P코, E코로 별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코어가. 그래서 벤치 프로그램에서 뭐 코어 할당이 뭐 P코어 말고 E코어로 할당이 되거나 하는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다음 차라리 전부 빅코어로 구성이 돼 있는 10세대 이전으로 구성을 하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대 때 보드 중에 이런 포트가 달린 걸 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최신 걸로 먼저 해보고 여기서 만일에 그런 이슈가 있다 하면 이 코어를 끄고도 테스트를 해보고 이 코어를 껐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뭐 10세대나 그 아래 거를 혹시라도 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최신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이오스에서 켰는데 그 옵션이 없으면 나가리예요. 왜냐면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조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구성품은 살짝 뭐 별게 없죠? 그것도 없어요. 전원부에 방열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CPU 사실상 풀로드 굴리면은 못 버틴다. 아마 혹시라도 전력 소모가 너무 큰 것 같다고 하면은 전력 제한을 걸어줘야 될 겁니다. 쿨러가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전원부가 못 버틸 거예요. 너무 전력 소모 심하면. 아무것도 조립이 안 돼 있네요. 좀 휜 것 같은데요? 조금 휜 것 같긴 하네요. 괜찮겠죠? 쿨러 장착에 휜 거 가지고 보드 죽을 거였으면은 보드 다 죽어요. 글카가 3060이었네요? 3060 에어로였네. 그 옛날 SFF 거기 썼던 거 생각보다 과하게 좋은 걸 달고 있었네요. 원래 여기 쓴 파워가 지금 산 것보다는 좋은 파워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들어간 건 GX850이었는데 네, 근데 파워가 더 좋은데 굳이 제가 바꾸는 이유는 혹시 파워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길 만한 것들을 그냥 다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도 이 포트가 달려있죠. LPT 포트라고 이제 뒷부분에 달리면 이제 패럴럴 포트고 뭐 LPT라고 하더라고요. 이 포트 이름을 프린터에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광고했었던 모델이죠. 지금 개인적으로도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게 예전에 삼성 그 20만원짜리 프린터를 쓴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쓸 땐 그게 좋을 텐데 저는 집에 프린터를 고정적으로 두고 있는 자리에서 막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걔는 막 USB 연결을 해야만 되는 모델이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휴대폰 블루투스로도 막 되고 그리고 이제 내부 배터리도 별도로 있는 친구라서 배터리 없을 땐 뭐 보조 배터리 그냥 C타입으로 꽂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얘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종이를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쓰게 되더라고. 이거 조여져 있는 거 있죠? 조여져 있는 게 너무 꽉 조여져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까 휘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휜 거 수준으로는 웬만한 문제 없을 텐데 안 켜지잖아. 휜 거 때문에 진짜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야 돼서 두 개 사길 잘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전원 포트가 저기가 아니었어요. 아 이거 진짜 보시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포트 배치를 잘 보시면 이게 보면은 아래 5개 위에 4개죠. 여기도 아래 5개 위에 4개입니다. 그리고 이 표기돼 있는 게 여기 위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난 여기겠구나 했어요. 근데 여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JCOM1이잖아요. 위에 적혀 있는 건 JFP1이죠. 근데 JFP1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긴 줄 알고 여기 꼽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CPU 메모리 체인지드 여기 있다. 슈퍼 IO 여기 설정이었어요. 매뉴얼에서는 슈퍼 IO 컨피규레이션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Set System Super IO Super Parameter Include LPT and COM Port 라고 적혀있죠. 들어가면 Parallel LPT Port Configuration 오 있습니다. LPT Port Setup 여기 있다. STD 프린터 모드 SPP 모드 오 켰습니다. 윈도우 설치해야죠. 왜냐면 SSD를 새로 설치를 했으니까. 이 모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드로 들어가서 저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윈도우 깔고 해보고 그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이제 정상적인 수치가 나온다 하면은 이제 끝인 겁니다.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뜨냐? 루퍼스가 제대로 안 구워진 걸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에 다른 컴퓨터에 꽂아서. 아, 어? 어? 아! 저 윈도우 어디 깐지 알 것 같아요. 나 공인인증서 USB다 깐 것 같은데? 여기 안 깔려있어. 큰일 났다. 다시 꺼보겠습니다. 아 이름이 똑같...
아, 모르겠다. 일단 깔겠습니다. 테스트 벤치는 윈도우 11이 아닌 윈도우 10을 설치할 겁니다. 이게 11은 이슈가 조금 있어서 2H2로 설치하겠습니다. 21H2로 하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테스트하는 환경은 그래도 윈도우 10에선 최신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냥 한 큐에 됐으면 좋겠네요. 얘만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제일 걱정이었던 게 이거였어가지고 신호가 아예 안 나오는 거. Meanwhile. 오 된다. 드라이버 문제였을까요? 근데 삑삑이 아니고 좀 왜 이렇게 그 좀 불편하게 소리가 나죠? 오 근데 수치가 맞는 건가요? 네, 1점대 나와야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항상 잘못 나올 때 수치잖아요. 네. 그러면 베지테이블 문제가 아니네요. 일단은 됐습니다. 된 게 중요해요. 일단 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치 나오는 게 테스트 이전에 했었을 때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딜레이가 추가가 되는 그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벤치 테이블 자체가 이슈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왜냐면 이걸 통째로 바꿨는데도 수치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이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무언가에서 인플렉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이 보드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추측이니까 신호 나왔으니 된 거고 나머지에 들어가는 것도 개선을 할 겁니다. 사실상 오실로스코프까지 전부 다 하나의 장비로 통합을 할 거거든요. 지금은 솔레노이드 제어랑 신호 나오는 보드 별도로 있고 신호를 측정하는 오실로스코프가 별도로 있는데 이거 세 개를 싹 다 통합을 시키고 다른 PC를 별도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계측하는데 전혀 문제없게 일단은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벤치 자체도 제가 초창기에 사용했던 그 벤치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개선을 할 겁니다. 뭔가 수치가 잘못 나올 이제 가능성 자체는 좀 많이 줄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큐 만에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시도하는데 막 몇 달 걸렸습니다. 지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옛날 PC 사야 되나 저 포트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막 3세대 보드 또 막 찾아가 중고시장 찾아가지고 막 사야 되나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벤치 테이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설정을 좀 최적화하면 할수록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그쵸. 뭐가 켜져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꾸면 이거 이코 꺼봐야겠다. 이코랑 하이퍼 스레딩 꺼봐야겠다. 그래도 신호에 노이즈가 있긴 하네. 1점 나왔는데 정상인데요? 왜? 너무 정상인데 지금? 평균이 1.7이 나오면 1.7 정상이죠. 코어 끄니까 해결된대. 코어 끄고 절전 모드 해제하고 하니까 됐는데? 뭐지? 왜 되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노후화 문제가 맞았던 거고 그쵸, 노후화 됐어. 얘는 지금 금방 수치가 높게 나왔던 거 이코어랑 뭐 하이퍼 스레딩 관련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매우 정상이네요. 정확히 1.7이 나오잖아요. 출력 완료. 이제 이것만 통합하면 끝입니다. 얘만 통합하면 이 컴퓨터도 굳이 안 켜도 될 거고 아두이노 자체가 전원을 그냥 별도로 꺼도 되거든요. USB를 안 쓰고 데이터를 만약에 뽑으려고 하면 PC 연결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좋은데? 수고하십시오. 나는 할 거 했다 이 정도면 이제 나머지는 호류님이 그거 하는 거다.